이게 이제 그러니까 1세대가 세포독성 항암제, 2세대가 표적치료제, 3세대가 명확항암제잖아요. 이제 이게 1세대, 2세대, 3세대 하니까 이게 세대가 뒤로 갈수록 좋은 치료제인 건가요? 뭐 이제 좋은 치료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3세대가 나왔으면 1세대, 2세대 안 쓰느냐? 그건 아니잖아요. 세포독성 항암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표적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면역항암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콤바인드 세라피라 해가지고 같이 써요. 그래서 암은 저는 항상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때 소총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 환자한테 많이 하거든요. 산탄총을 써라. 한 방향 때려가지고는 암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암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화국 같아요. 이쪽에서 때리면은 이 암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해요.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을 꼭 찾아요. 우리가 그걸 뭘 하죠? 내성이라고 하죠. 내성이 만들어줘요. 그러면은 내성이 만들어지면 이것 가지고 안 들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때려요. 그 이쪽에서 때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하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을 치료할 때는 암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거든요. 이쪽 때릴 때 이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되는 거라. 또 이쪽에서 또 때려주고. 그러면 암세포가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치료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세포독성 항암제나 면역항암제,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치료제를 같이 때려주는 게 효과가 나가죠.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들이 대부분 다 컴바인드 세라피예요.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.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임상 약들도 대부분 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약들끼리 컴바인드를 하느냐. 그래서 그게 요즘에 임상을 하는 그게 가장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좋다.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, 나는 그래도 1세대보다는 3세대를 쓰고 싶다.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막 욕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항암제 써주세요.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그거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. 왜냐하면 환자는 일단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또 어떤 암에 어떤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좋더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.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 해가지고서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. 센시티비티라는 검사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. 뭐 유방암이다 그럼 무슨 약 무슨 약. 뭐 폐암이다 그러면 무슨 약 무슨 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케모 센시티비티라 해서 이제 그 조직을 떼서 보내면 어떤 항암제에 잘 듣더라. 이게 나왔어요. 이런 검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또 컴바인드 해가지고 쓰는 약 이렇게 써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프로토콜대로만 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검사를 하게 되면 프로토콜에 맞지는 않지만 이 약을 쓰니까 암세포가 잘 죽더라. 이 약으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토콜이 없어지고 또 우리 환자한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자, 이 약을 쓰면은 암세포를 많이 죽일 수는 있다. 자, 그렇지만은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. 그럼 어떤 것을 선택을 할래? 이럴 때이 환자가 아, 저는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,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환자가 선택하기보다는 주치의들이 선택을 해주고 또 환자가 이제 여기에서 너무 나는 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싫다.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 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프로토콜을 하란다. 이거는 어렵죠.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안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. 일단은 그 주치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그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 항암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까요? 이제 우리 항암을 상당히 이제 우리 환자들이 두려워하지요. 그중에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. 우리 이제 특히 유방암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빨간 주사에 대한 이렇게 겁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 환자가 와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
붉은색만 봐도 울렁거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. 또 우리 대학을 보고 대학에 예? 그 현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? 막 울렁거려서 그 이제 대부분 다 항암하는 분들이 갖는 공포예요. 그래서 우리 항암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째가 일단 그 부작용에 대한 예? 네. 그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암제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하도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뭐 책이 항암으로 죽는다 뭐 이런 말들이 하다 보니까 항암제를 하면은 엄청 난데 오히려 항암제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을 갖는 게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그 자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항암제가 여러 가지 내성을 생기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뭐 무조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힘들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는 거잖아요. 그런데 무조건 항암제를 쓰면은 안 좋아진다, 네. 다 나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우리 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을 좀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항암제는 절대 항암제를 가지고 암을 없애지를 못한다. 네,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말은 맞아요.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확률로 죽이는 거예요. 그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 덩어리 안에는 어떤 암세포는 움직이지 않고 쉬는 놈이 있고 어떤 암세포는 이제 움직이려고 성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놈이 있고 네. 또 어떤 암세포는 성장을 하는 중에 있고 또 어떤 암세포의 성장을 마치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는 성장을 하는 세포만 죽여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때렸을 때 예를 들어서 20%를 성장하는 놈이 20% 있었다. 그럼 네. 20%를 죽일 거 아니에요. 그럼 80%가 남아있어요. 네. 그 다음에서 또 이 80% 중에 또 20%를 또 때려요. 그러니까 어때요? 항상 때려도 제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%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거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해야 돼요?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면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항암을 하고 나서 무조건 암세포를 다 못 죽인다 하면 완치를 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왜? 암세포는 남으니까. 하지만 이 나머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뭘로 해요? 내 것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. 내 것 면역세포가 마지막에 암세포를 죽이는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경과를 쭉 보면서 뭐 3년, 5년 봐가지고 더 이상 재발을 안 하고 전이가 안 되고 좋아졌다. 그 말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면역세포가 잘 해줬다. 그런 의미거든요. 네. 그래서 항암을 가지고서 100% 암세포를 죽일 수는 뭐 100% 죽인 경우도 무조건 100%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네. 가능성은 적어요. 하기 때문에 항암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면역을 잘 끌어올려야 된다. 그래야 항암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. 네. 그렇게 봅니다.